김 집사가 이제 교회 일행들과 함께 성지순례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삭시 생각보다 무척 비싼 겁니다. 1인당 40불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배삭시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여기가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를 걸으셨던 그곳이에요. 그러자 그 일행 중에 다른 한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메, 배삭시 얼마나 비쌌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이제 새로운 해석이 이제 배삭시 비싸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셨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까 물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쌌으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할그 대가는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 심각한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부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주제로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인류 전체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핑계댈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에 적절하고 또 날카롭고 도망갈 수 없는 그 논증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어떤 대상을 두고 그와 논쟁을 하듯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 로마서 2장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 1차적으로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나오는 구절 속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자 17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대상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더 확실한 논증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그 말들을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응수하는 논증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울 사도요, 당신은 우리를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사실을 잊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되었다라는 그 증표가 아닙니까? 이러한 점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이 바울의 지적이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오해는 뭐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자신들은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신들은 구원을 필요로 할 만큼 죄인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선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학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선생이고 이미 졸업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가르치는 내가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하여서 너희는 왜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기준이요 규범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대로 행하여야 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로만 자랑을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좋은 지도를 주셨습니다. 아, 이 지도는 너무나 종이 재질도 좋고 컬러풀하고 그 안에 그림도 있고 아주 길마다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를 주신 것은 그 지도를 보고 지금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찾아가라고 지도를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도를 들고 봐라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지도가 있지 않냐? 너희는 없지?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그 지도를 따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폭로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어떤 겁니까? 그 다음 구절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하는 것이고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가늠하느냐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그 실제적으로 뭐 가늠을 했다던가 도둑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구절에 이 지적에 저촉되지 않을 만한 유대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미움의 열매이고 가늠은 음욕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느냐 달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언제나 똑같은 나무이죠. 다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살인한 자와 음욕을 간음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 부른 그 나무의 속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지적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것은 좀 생소하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유대 고대사라는 이름 제목으로 책을 자료를 아주 풍부하게 남겨서 오늘날 그 당시에 유대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와 유사한 범행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상을 상당히 혐오하고 우상 숭배라고 치면 항상 뒷걸음질 쳤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우상 신전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누구의 소유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신전 물건을 훔치거나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요세푸스의 책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나온 것을 봐서 지금 이 구절은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인용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은 그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결합해서 지금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구절이 동일하게 어떤 배경 속에서 그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또 조롱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초된 결과이거든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상황을 볼 때에 아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된 자들을 보호할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실추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패배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인 패배, 도덕적인 실패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돌아보고 짚어보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아마 자랑하고 외치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을 하죠.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그 내용들을 기억할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자랑하는 한 민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그 율법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 진리대로 행하는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유대인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그 하나님도 욕하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주위에는 얼마든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자칭 크리스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봄으로써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뭔가? 저들이 어려운 일들과 곤경을 당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것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세상 사람만 같지 못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수를 얻은 자답게 사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셔서 어찌하든지 밝고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신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비밀로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닌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할 것 같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혜로운 듯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니요. 결국 마침내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결과로밖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문제는 뭐죠?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크게 유혹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앞장선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자와 어떤 교사들이 가장 크게 이러한 외식을 행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 행하여야 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다음은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할례에 대한 저 올바른 의미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가면 또 여러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바울의 논증은 이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마지막 방어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할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보시오. 우리가 이 할례의 증표를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할례는 율법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그 기원을 삼지만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이 할례의 표를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해요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례의 증표가 있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변명이죠. 유대인의 논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최후의 보루가 되는 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 할례의 신적 기원에 대하여서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할례에 대하여서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어떤 분명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가 간단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 그리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 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율법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죠. 할례를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만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또 무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무할례자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단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할례도 표면적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차례 요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마음에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구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 29절의 맨 마지막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부분은요 당시에 조금 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어떤 암시적인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던 표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그 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칭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그 유대인이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여야 참 유대인이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들이밀었지만 지금 그 할례조차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증에 전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예,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지금까지 이해 못했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후부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증표된 것들을 지금 내세웠는데 내세우는 것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검증을 견뎌내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논증은 지금 무너집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이 할례조차도 무너지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은 결국 정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그 선포처럼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율법도 주시고 할례를 주신 이 유대인들만큼은 좀 다를까 싶었지만 이 바울의 논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걸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것으로 걸치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나자,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 벗기고 나자 그들은 영락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논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늘 걸치고 살았지만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 다 제거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 무엇을 혹시 장신구처럼 또는 옷처럼 여러분들은 걸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는 종종 자신이 어떤 기독교 신앙적 배경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뭔가 어떤 뭐 대단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 몇 대째, 또 뭐 모태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무엇이 나를 뭔가 그냥 자부심 있게 만들고 자긍심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뭔가 좀 더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와 비슷하게 내가 몇 년 동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많은 종교 행사마다 열심을 냈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1년에 몇 차례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참석을 하면서 또는 그 인생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교회에서 치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하늘나라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는 특별히 그 기독교 배경에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오늘날 같은 세대 속에서는 나는 주일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으로 자신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만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뭐 세례식과 성례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나는 세례를 받았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하나의 징표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는 세례 받았어 하는 것으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선포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 교회의 일원 되기를 요청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의식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세례해 줬다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거나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세례 받은 것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성례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또는 기독교 복음적인 어떤 어휘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는 기독교 구원의 방식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성경에 능통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논증을 행할 수도 있고요.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다 벗어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어떤 장신구, 내가 걸치고 있는 어떤 옷이라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요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의 중심에는 바리새인이 있죠.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자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다른 자보다 훨씬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인 네가 저 세리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으로 보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뭐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백히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은 죄인이라서 구원을 위하여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자신은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오직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잘난 맛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언제나 지적하고 비판밖에 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다른 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인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못난 자아를 억눌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앞에 엎드리며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신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